자, 이번 장에서는 소스 화일 설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그 앞절에서는 그 패키지 화일을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다면, 이번 섹션에서는 소스 화일을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소스 화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하다 보면 설치 화일들이, 그러니까 소스 화일들이 압축되어 있거나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압축된 화일들을 해제한 후에 이제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압축 화일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압축 내용, 압축 화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화일들은 그 파일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뭐 화일이나 디렉토리를 하나로 묶는 것을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전송하려는 화일 개수가 많을 경우에 이렇게 묶어서 전송하기 위해서나 또는 백업용으로 보통 아카이브 화일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아카이브 화일은 보통 그 뒤에 확장자가 탈을 하고 하는 명이 붙게 되고, 아카이브 화일을 구성하는 명령어 옵션으로는 그 아카이브 화일을, 그러니까 묶음 화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옵션 C를 사용하거나, 묶여져 있는 화일을 복원, 그러니까 풀려고 할 때는 X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묶여 있기도 하지만 가비지, 쓰레기 그빈 공간을 다 줄이고 화일을 압축하는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화일 압축 명령어로는 컴프레스나 GZIP이나 BZIP, XG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많이 사용하는 압축 명령어로는 GZIP하고 BZIP이 있는데, 압축률이 가장 낮은 것은 컴프레스고 압축률이 가장 높은 것은 XG라고 이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프레스로 압축된 화일들은 일반적으로 뒤에 확장자가 Z가 붙어 있게 되고요. GZIP으로 GZIP을 이용해서 화일이 압축되어 있는 경우는 확장자가 GZ로 이렇게 붙여져 있고, BZIP2로 이제 이용해서 화일이 압축된 거는 확장자가 BZ2로 화일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G로 이제 압축된 화일들은 확장명 자체가 XG입니다. 이렇게 그 압축된 화일들은 그 uncompress나 건집, bunzip 또는 그 unxg 같은 압축 해제, 그러니까 이각 압축 그 옵션을 이용하시는 것이라 압축 명령어가 반대에, 이거와 반대에 뭐가 있냐면 압축 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압축된 화일들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바로 앞장에서 언급했던 뭐 다양한 압축 해제 툴을 이용해서 압축 해제를 한 후에 그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걸쳐서 소스 코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 설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컴파일 과정을 걸치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화일을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소스 코드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인데, 그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컴파일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소스 코드를 압축 해제 후에 그 다음으로는 그 압축된 폴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할 언어나 설치될 디렉토리 공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보통 환경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설치할 환경 설정을 지정하고 나면 두 번째는 그 mak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소스 화일을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make가 끝나면
그 소스 화일은 실행 화일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고, 이렇게 전환된 화일을 실제로 이제 설치하는 작업이 메이크 인스톨입니다. 실제 그 소스 코드 화일 같은 경우를 소스 코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자 그 환경에 맞는 사용자 환경 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동적인 환경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